네, 오늘도 시작했습니다. 순수형 유니버시티 What is in my bag 제3단인데요. 오늘도 굉장한 게스트분들을 모셔왔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분은 국제동상학과 23학번 김재현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먼저 앉으시죠.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통상학과 23학번 김채현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럼 먼저 들고 오신 가방을 여기다 놔둬주시고요. 네. 네, 어떤 가방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대학교 입학할 때 처음 산 건데 지금까지 거의 매일 메고 다녀서 거의 해진 굉장히 제 애착 가방이에요. 근데 매일 메고 다녔는데 이게 되게 멀쩡하네요. 끈이 좀 많이 해졌어요. 아, 끈은 어쩔 수 없죠. 그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빔폴 거예요. 빔폴 거. 그럼 빔폴 거는 되게 튼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방 안을 소개해 주시죠. 네, 하나씩 꺼내 볼게요. 네. 자, 지갑을 두 개 들고 다녔는데. 진짜요? 네. 이거는 보통 쓰는 카드들이랑 네. 민증 같은 게 들어있는. 들어있는 거고, 이거는 노는 데 쓰는 거. 진짜 귀엽지 않나요? 네. 일본 가서 사온 키키 지갑입니다. 키키치가 그 마녀의 배달. 맞아요. 아. 여기는 교통카드만 들고 다녀서 교통카드 이렇게 찍을 때.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이거 그냥 이대로 찍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대로 이렇게 찍어요. 한 장의 카드를 대주십시오. 이러진 않아요? 한 장만 들어있어요. 아, 한 장만 들어있어요? 아, 역시 생각이 뚜렷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자, 매일 우유를 들고 다녀요. 잠깐만요. 이건 뭐죠? 우유 맞아요? 제 버즈예요. 뭐야, 신기하다. 귀엽지 않나요? 네. 저는 귀여운 거 참 좋아해서 이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아, 매일 우유를 진짜 들고 다니세요. 이게 진짜 빨대끼는 거. 그니까 이게 너무 디테일한 거 봐요. 빨대까지 이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생은 아무래도 패드로 공부하니까. 네. 진짜 패드. 궁금한 게 있어요, 저. 네? 지금까지 왓츠인마백을 해봤는데 대학생들 한 명도 아이패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대학생들 다 가면 아이패드만 네. 들고 있는데 아무도 그러니까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요. 아이패드 잠깐만요. 아이패드 맞아요? 아, 갤럭시, 갤럭시 탭이죠. 저 국산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갤럭시 탭을 씁니다. 갤럭시 탭 몇이죠, 이거? 이거 S7이에요. S7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되게 크지 않아서 어디든 좀 잘 들어가고 없는 게 너무 없고 그냥 딱 대학생이 쓰기 좋습니다. 이게 없으면 대학생을 다 안 되죠? 노트북이나 패드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진짜 하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대학교가 그렇답니다. 그리고 패드 쓸 때 또 이제 필기만 하면 제 필기 속도가 수업을 잘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전 이렇게 키보드까지 해서 수업을 이렇게 그러면 필기 속도보다 키보드를 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진짜요? 원래 그런가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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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답니다. 그래요? PD들도 그렇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를 많이 쓰니까 보조배터리 필수입니다. 와, 굉장히 조그만해서 너무 좋네요. 그쵸? 이거는 아이폰 충전기도 되고요. 여기 이거를 빼면 C타입 충전기로도 쓸 수 있습니다. 대박. 아주 좋습니다. 원래 저 이거 알거든요? 저 이거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시답 안 되는 걸로밖에 안 파는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시답도 되는 걸 보니까 신기하죠. 네, 갤럭시 탭도 되잖아요. 네네. 아이패드도 C타입이라 될 거예요. 맞아요. 아, 대박이다. 거치대도 있어요. 진짜요? 그러네. 여기 거치대도 있어요. 아, 이거 무조건 좋아요. 사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 필통을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고 펜을 하나 들고 다니는. 와우. 굉장히 컴팩트 하네요. 그리고 다 나왔는데 립밤. 네. 저는 립밤. 역시 립밤. 제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들. 화장품들도 몇 개 가지고 다닙니다. 파우치에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약소해서.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 씻고 핸드크림 필수입니다. 이거 혹시 뒤에만 봐도 알아요? 럭시땅.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그 선물의 그 국룰. 선물 받았어요. 그죠? 어쨌든 다음은 렌즈를 껴서 눈이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인공 눈물. 인공 눈물이라는 걸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진짜요? 네, 인공 눈물이라는 게 일본에 없지 않나요? 그 일본에 능숙하신 스태프분들이 계시는데 매그3. 그러니까 그냥 매그3죠. 그게 인공 눈물이에요. 그게 인공 눈물이에요?
그렇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빗입니다. 아 머릿결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본 갔을 때 네. 가져온 겁니다. 이거 일본에서 산 거예요? 호텔 그런 건 아니고 호텔 어메니티인데 호텔 어메니티인 것 같아요. 왠지 좋아서 가져왔어요. 되게 잘 비키더라고요. 튼튼하고. 근데 호텔 어메니티인데 이게 그냥 크죠. 하얀 게 아니라 이게 색깔도 그쵸? 모양도 있고 되게 괜찮... 튼튼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잘 비껴질 것 같아요. 비껴질 것 같다? 비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게 답니까? 네, 이게 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글로벌 돈사학과 김재현님의 가방 안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뭔가 진짜 많이 들었네요. 그쵸, 네. 엄청 무거웠어요. 근데 에코 씨는 왜 남의 가방만 보고 에코 씨 가방 안 보여줘? 아니, 저는 개인주의라가지고 네? 플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그런 게, 이거 에코 씨 가방 같은데? 아, 저도 할까요, 그러면? 아! 저는 에코씨 개인주의를 깨려고 에코씨의 가방을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부 21학번 에코씨 빨리 앉아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남의 사생활만 침해하다가 드디어 제 개인주의가 깨져버리는군요. 제가 샅샅이 봐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방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먼저 제 소개부터 해도 될까요? 아, 네. 에코씨 소개부터 네. 해주세요. 네, 사회 보시는 걸 제대로 해주세요. 장난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 21학번 일본에서 온 유학생 에코입니다. 예. 이 가방은 어디서 산 가방이죠? 이 가방은 질 스튜어트 가방인데 인터넷에서 샀습니다. 그러면 가방 네. 안에 있는 걸 하나씩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진짜 무조건 소개해줘야 되는 이것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립밤인데요. 그 이거 립밤을 발랐을 때 일반 립밤처럼 그냥 입술이 건조하는 걸 반지를 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촉촉하게 만들기 이거 한번 발라볼까요? 진짜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광고하러 나오신 거 아니죠? 네, 광고하러 나오신 거 아니죠? 이거 올리브영에서 만 원입니다. 여보세요. 굉장히 촉촉하지 않나요? 이게 진짜 간력 추천. 근데 옆에서 봐도 엄청 촉촉해 보여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거 네. 보게 해줄게요. 네, 다음 거는 이것입니다. 버즈. 네, 버즈에 달려있는 게 하트. 하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고요. 그 갤럭시 버즈를 쓰는 이유가 귀에 좀 더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버즈를 씁니다. 네. 그리고 요거 손소독제입니다. 우와. 네. 처음 나왔어요. 손소독제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다고 반심하지 마세요. 반심하시면 안 돼요. 네. 작년에 산 겁니다. 아. 네. 그럼 그게 요것입니다. 오. 아,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채. 뭐가 그려진 거죠? 얼빼미가 그려져 있는 부채입니다. 이거 굉장히 귀엽죠. 일본 다이소에서 1,000원입니다. 100엔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핸드크림입니다. 이게 진짜 현 냄새가 나네요. 절 냄새. 어? 괜찮잖아요? 우와. 이게 진짜 절 냄새가 나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진짜 좋네요. 이거 어디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여기다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한국은 역시 핸드크림 선물이 약간 국룰? 맞아. 진짜 많아요. 진짜 모드가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나왔어. 역시 나왔습니다. 네 번째 나왔네요. 이클립스. 세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였네요. 네. 죄송해요. 네. 이클립스. 이클립스입니다. 밥 먹고 꼭 먹어야 돼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충전기. 충전기를 지퍼백에 들고 다니시네요. 네. 이유가 있나요? 이게 요거 따로 분리되면 좀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작은 백 같은 거에 넣고 다니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 이 백은 이케아 백입니다. 이케아 지퍼백이라고 합니다. 이케아 지퍼백입니다. 네, 그리고 제 필통. 필통 되게 예뻐요. 필통 괜찮죠? 네. 그 제가 필통에 좀 고집 좀 세요. 고집 좀 고집이 세요? 약간 좀 필통이 좀 멋있어야 된다? 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본 도치기현에서만 만드는 그 가죽을 쓴 그런 필통입니다. 필통 안을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오, 화이트가 대빵 크게 들어있고. 네, 맞아요. 컴퍼가 필요한 거예요, 대학생이? 그 필요 없죠. 샤프, 와. 라미. 샤코, 샤프에도 에코라고. 네, 이름이 새겨놨어요.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필통에 고집 있는 이유를 알겠네요. 네. 굉장히.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필통인 것 같아요. 네, 필통입니다. 다음 거는, 네, 여기 향수입니다. 대빵 큰 거 들고 다니시네. 네, 맞습니다. 그 향수는 딥티크, 냄새는 오대성입니다. 진짜 굉장히 좋아요. 이거 어때요? 오, 어, 이거랑 냄새가 되게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오. 제가 그 전냄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저도 이런 냄새 되게 좋아해요. 약간 안질리고. 네네, 맞죠. 네, 그리고 한잔 들고 다니는 우산. 우산. 근데 우산 커버가 씌워진 건 또 처음이에요? 우산 커버 무조건 있어야 돼요. 진짜요? 네, 불안해가지고. 뭐가요? 약간 젖을까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 네. 어디 거죠? 지갑은 셀린느입니다. 셀린느? 네. 역시 유학생은 돈이 많답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 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색깔이 없어 보여요. 진짜. 어, 흑백이네. 이거 흑백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흑백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그. 운전면허. 운전면허가 한국면허랑 일본면허랑 둘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제면허를 안 따도 됩니다. 우와. 그런 메리트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안 되죠. 대학생 필수죠. 없으면 안 됩니다. 아이패드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드니에서 제가 스스로 찍은 거거든요. 찍은 게 배경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거기네요. 오페라.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허버브릿지. 둘 다 나온, 네, 그런 아이패드입니다. 네.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원래 필통을 들고 다니는데 필통을 두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비상용 펜. 비상용 펜을 들고 철저하네요. 네, 비상용 펜을 무조건 들고 다녀줘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지금까지 에코씨의 가방 다 털어봤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제 개인사를 다 틀어놨는데요. 어떠셨나요? 시아의 What's in my bag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봐요.